네, 안녕하세요. 생방송 맡은 뷰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황인영입니다. 네, 황인영 씨 벌써 7월이에요. 이 7월이라서 벌써 날씨가 더워서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. 아, 제가 그래요. 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왜 없어요? 그 한자 중에 여름 하자 있잖아요. 네. 그 여름 하자 하나면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? 저는 금시초문인데요. 아, 그럼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. 여름 하자 이거 하자를 네. 세 번만 말해보세요. 하, 하, 하. 아하. 알겠어요. 세 번 말하니까. 예.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만으로도 이 더운 여름 짜증나는 그 여름을 네. 시원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.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. 자, 7월 첫째 주 생방송 음악캠프 1위 후보부터 알려드려야죠. 네, 7월 첫째 주 음악캠프 1위 후보는 바로 네. 김건모 씨와 박진영 씨입니다. 네. 네, 김건모 씨의 미안해요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1580-21번을 박진영 씨의 난 여자가 있는데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1580-2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이번 주 첫 번째 1위에 도전하는 박진영 씨입니다. 난 여자가 있는데.